지금부터 북어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어구이 먼저 북어를 찬물에 한번 이렇게 씻어서 젖은 면보에 적셔서 이렇게 좀 북어를 불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젖은 면보에. 북어를 불려주고 이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늘은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간장 조금 넣어주시고, 깨소금, 참기름, 설탕, 다진 마늘, 후춧가루 살짝 넣어주시고요. 너무 되직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물을 한 큰술 정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놓은 사이에 이제 북어가 잘 불었습니다. 북어가 잘 불었으면 이제 북어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북어 지느러미를 좀 잘라주시고요. 북어 이 등지러미를 자를 때는 항상 여기가 갈라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 등이 갈라지겠죠? 그러면 북어가 세 쪽이 아니라 여섯 쪽이 나옵니다. 6cm 정도 크기로 3등분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르지 않고 뒤집어서 껍질 쪽에 칼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루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서 칼집을 내면 칼집을 넣을 때 다루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북어구이가 익었을 때 오그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 칼집을 껍질 쪽에 끝났으면 이제 북어를 유장을 발라서 애벌구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유장은 참기름이 한 큰술 정도면 간장 한 작은술 정도, 기름에 3분의 1 정도를 섞어서 이렇게 잘 손으로 섞어주시면 유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장이 만들어지면 손질한 북어를 유장을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석쇠를 이용해서 직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화구이는 석쇠를 먼저 달구죠. 식용유를 이용해서 석쇠를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올려주겠습니다. 석쇠에다가 구울 때는 이렇게 꼭 잡아서 이렇게 앞뒤로 구워주시는 게 북어가 이렇게 수축하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화구이는 이 석쇠 위에다가 그냥 구워주셔도 되지만 북어구이는 꼭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북어를 앞뒤로 구워주시는 게 훨씬 수축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석쇠에 눌러서 앞뒤로 애벌구이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벌구이 된 북어에다가 양념장을 발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추장 양념장을 앞뒤로 골고루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장을 앞뒤로 골고루 발라주신 다음에 이미 북어를 애벌구이에서 충분히 익혔기 때문에 살짝만 익힐 수 있도록 앞뒤로 구워주겠습니다. 양념을 바른 다음에는 금방 타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양념이 타지 않게 살짝만 이렇게 구워주시면 북어구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어의 모양을 살려서 머리 쪽부터 먼저 다마리부터 꼬리 이렇게 북어의 모양을 살려서 완성 접시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어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